진짜 궁금하네 이게 무슨 맛일까. 분명히 채식이라고 했는데 육류가 있잖아. 대만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완전 내 스타일인데. 표정이 너무 웃겨. 엄마 아빠 향도 향이 나는 듯하는데. 입에 확 퍼지는데. 이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 식사하시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아니 어떻게 이거를 계산해주시는지 나는 그게. 그러니까. 와 따올라. 맞습니다. 드디어. 여기 어디입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엄마? 채식. 맞아. 맞아. 여기는 채식 뷔페예요. 채식 뷔페. 우리한테 조금 맞을 것 같아 입맛이. 근데 생선 같이 생겼는데. 이거요? 꼭 생선처럼 같이 생겼는데. 진짜 궁금하네 이게. 무슨 맛일까? 분명히 채식이라고 했는데 육류가 있잖아. 아마 콩으로 만든. 그래. 맞아. 이런 거들 다 고기처럼 생겼는데 다 콩고기일 것 같아. 맞아. 와 많이 먹어야지. 아버지 제대로 담으셨네. 안 돼요 이거. 그래. 누가 다 먹을 수 있다. 대만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 김밥같이 생겼네. 유부초밥. 요거 너무 이쁘잖아. 야 엄마 밥까지 담아. 밥 먹어. 계산을 먼저 해. 이거 자기도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담은 거. 사실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2인분은 되겠네. 이거 다 먹어야지. 이렇게 대만에 와서 이거. 이런 식당 처음인데. 지금 台北下来. 이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 식사하시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우리가 대접해야지. 우리가 대접해야지. 너무 难得요 기회. 네, 진짜. 너무 감사해서. 我们有一个朋友在韩国，他也常常帮助我。 한국에서 이분들도 많이 좀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엄청 많이 먹는데 그래. 오빠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저분들이 계산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방금 가격을 봤는데 400원대였어요. 400원대. 세 사람이 400원대인 거예요. 와 진짜 싸네. 이거 얼마예요? 16,000원. 진짜 싸다. 16,000원에서 이렇게 지금. 와 엄마 아빠 한국 있을 때도 그랬잖아. 대만 친절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거를 계산해주시는지 나는 그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네. 너무 감사.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도 다음에 한국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분들이 연락을 있다 하면 오늘 난 대만 분이 오면 꼭 가볼게요. 그러니까. 아, 물론 다른 나라 분도 그렇지만 대만 분이 오면 반드시 가볼게. 진짜. 자 이제 식사 해볼까요? 평소에 이렇게 음식 많이 안 담는데. 음식 욕심을 안 내는데 오늘 욕심 많이 냈네. 양배추도 맛있다. 양배추가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아빠? 네. 대만에서 이런 까오리차이라고 하는데 이 까오리차이 요리가 제일 인기 있는 반찬 중에 하나예요. 그래, 맛있네. 양배추 볶음. 근데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굿. 날짜 약간, 약간 단맛이 나면서 단맛이 나면서 입에 확 퍼지는데. 제일 궁금한 거 이거. 고기 같아, 생선 같아. 표정이 너무 웃겨, 엄마 아빠. 이거는 거의 향도 생선 향이 나는 듯하는데. 생선 향이 난다고요? 이 생선으로 만든 국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 계속 채식집인데 생선으로 만든 게 이게 뒤에 쫀득쫀득한 게. 이야, 이 검정색이 생선 껍질이 김이야 김. 김? 김. 그래? 그래서 바다 향이 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바다 향이 나니까 또 꼭 생선 같은 느낌. 진짜 생선 같아. 야 이거 정말 속겠다. 삼치 같은 느낌. 그치 맞아. 아니 여기만 있는 거야? 너네 그 타이베이 같은 데도 이런 식당 있어? 타이베이도 있죠. 진짜 맛있다. 이거 좋다. 진짜 이거 한 끼만 먹으면 오늘 한 끼만 먹으면 너무 아쉽다. 다음에도 오면은 진짜 이거는 꼭 먹고 싶어. 오늘 음식이야. 근데 이거는 뭘까? 백설류. 이게 채식 뷔페에서 또 클라이맥스라고 하더라고. 그래? 우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건 쌀로 만들까?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래. 이건 푸딩 같은데? 푸딩인데 푸딩. 디저트류인가 보다. 디저트류. 벌써 다 먹었다. 벌써 맛있겠다. 통째로 했어. 썰지 않고 통째로. 간이 잘 맞아요? 응, 간도 잘 맞고.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고기 먹는 것처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닭다리. 엄청 귀엽게 생겼다. 자, 우리 꼬꼬. 그냥
그냥 말 안 하면은 그냥 더 닭다리야. 혹시 고기 느낌인데 이거? 그때 하고 비슷하게 됐어. 근데 그건 너무 웃기지 않았어? 계산을 아주머니가 이렇게 체크를 손으로 체크를 해서 아니 얼마라고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눈으로 찍는 거지 코드를. 저 아주머니는 완전히 눈이 저울이야. 눈이 저울이야. 눈이 저울이야. 나는 이거를 처음 보고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계산할까 궁금했어. 나도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하지? 음식이 다 다른데 너무 재밌는 식당이네. 근데 진짜 한국 사람이 뭐 여행을 온다면은 이거 소개시 이거 좀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 무조건 채식 뷔페를 꼭 먹어라.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먹어라. 맛집이네. 맛집이야. 광고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여기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옆에 우리 손님이 우리 대만 우리 친구들이 친구가 해준 거예요. 가준 거예요. 광고 아닙니다. 여보, 이것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맛있죠. 아빠 잘 가져왔네. 죽순이. 아, 죽순이네. 한국에서는 죽순이 귀해. 귀해. 한국은 귀해요. 보통 식당에 가면은 죽순. 요리가 거의. 보고 불쌍한 거 있죠. 보고 순이. 진짜로? 나는 오늘 이 새로운 걸 또 알았네. 한국에서 귀한 거를 대만에서 이렇게 끊어다니. 맞아. 이거는 그 망고 아닌가? 파인애플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보, 당신 나 먹어. 아버님이 아주 죽순 잘 담아오세요. 파인애플 절임인가? 파인애플 절임? 모르겠다. 놀랬어. 맞아. 파인애플이야. 한 맛은 좀 빠졌어. 근데 맛은 좋아. 파인애플 맞아. 어, 지금 먹는 건 뭐지? 어,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는 오뎅인데.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야채를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주고 안 먹어. 부부는 부부네요. 맛있으면 바로 주고. 뭐야? 아, 진짜 맛있는데 새우살 같은데. 새우살 아니야. 새우살 느낌이 나네. 근데 여기는 해산물도 생선 아삼살이야. 아, 모르겠네요. 새우살을 좀. 새우살인데. 이거는 뭔지? 이거는 버섯이 먹이버섯. 먹이버섯 같아. 먹이버섯. 와. 먹이버섯 아니에요? 이게 먹이버섯. 약간 먹이버섯의 일종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 종이 좀 다른 거 그렇지. 이것도 건강식이야. 볼거리 이거는 뭐야 또? 당근. 아니면 고구마일 것 같아요. 고구마일 것 같은데. 호박이요. 애호박이다. 호박. 애호박이요? 난과. 맛있다. 맛있겠네. 짠. 오, 아니야. 야채 여러 가지 야채로 만.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어른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게, 우리 주위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오시네. 어른들이 많아 그냥. 애들은 좀 고기 같은 걸 좋아하잖아. 오. 근데 어른들은 아, 내 건강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채식을 이렇게 까먹으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채식 그런 요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爸爸妈妈刚刚真的很感动了，哇，他们快哭了。应该我们请客你。哎呀，谢谢。如果妈妈和台湾人见面，妈妈卖好吃的东西。刚刚说妈妈如果在韩国见到台湾人的话，他们也会这样像你们一样这样招待。刚刚。去找妈妈。谢谢，拜拜。 아, 왜 저리 사랑이 많아. 그러게, 왜 저렇게 사랑이 많아. 안녕하세요. 방금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두 친구분들 한국 나오시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꼭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정말 감동이었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고 가도 됩니다. 무료로 자고 가도 됩니다. 와, 멘페입니다. 멘페입니다. 진짜 대박이다.